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남성분들 중에서는 흡연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왜 수술 전, 중, 후에, 금연이 중요하냐면, 상처를 아무는데, 수술 부위 상처라던가, 당뇨나, 혈행, 당뇨나, 아니면, 혈류 저하, 혈관병, 뭐 그런 걸로 궤양이 생겨서 잘안 낫는 분들한테 가장 악영향을 끼치고 안 좋은 게 담배예요. 술보다도. 왜냐면 이게 담배를 피우고 할 때마다 그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고 혈류가 감소를 하는데 이게 피부에 상처난 부위에 치유 반응을 되게 늦게 만들어요. 특히 심장 질환이 있어서 우렬이 되거나, 그러니까 피가 잘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하지 동맥에 폐쇄성 동맥경화증 또는 당뇨에 의한 당뇨병성 말초 혈관 병증이 있는 분들, 또 심장에 우렬성 심부전 말고도 심기능 저하로 인해서 협심증이나 그런 거 있는 분들이 다리나 특히 팔도 그렇지만 다리로 가는 혈류를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담배를 태우시면 혈관이 확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상처가 잘안 남으면 결과적으로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고혈압을 오래 앓거나 당뇨를 오래 앓아서 다리에 혈관 상태가 안 좋은 분이십니다. 특히 발가락 하나 절단하신 분, 두개 절단하신 분, 발등에서 절단하신 분, 발목이나 종아리에서 절단하신 분들, 외상, 교통사고에 의해서 아무 질환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절단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거의 절단의 90% 이상은 당뇨나 혈압이나 허혈성 질환, 혈관 질환에 의해서 절단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담배를 태우시면 절단한 데에서 안 나아요, 상처가. 절단이라는 건 기존의 죽은 조직, 썩은 조직을 도려내고 새로 이제 봉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절단이라는 수술 자체도 내 몸에 또 다른 외상인 거예요. 아주 큰 외상이죠. 칼로 다 자르니까. 그러면 그게 아물어야 되는데. 담배를 태우시면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안 해주세요. 어떤 병원은. 그래서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수술 날짜는 어느 정도 잡아놓고 금연 프로그램을 참가를 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1주, 2주 이렇게 금연 프로그램 거기에 오거든요. 거기에서 담배를 끊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수술 당일날, 수술 전에 그 확인증이 없으면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조만간 할 거예요. 그만큼 수술을 열심히 했는데 환자분들이 협조가 안 돼서 또 다른 환자분들의 추가적인 절단을 해야 되고 그런 가슴 아픔이 환자나 보호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한테도 의료진한테도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어쨌든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흡연은 건강한 분들도 흡연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당뇨나 혈관 병증으로
다리에 궤양이 잘안 났거나 또는 절단을 했거나 하신 분들은 영원히 담배를 흡연을 멈추고 금연을 하시면 좋겠지만 최소한 수술 부위의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절대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흡연을 하면 안 되는데요. 가끔 진짜로 담배를 못 끊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디서 흡연을 요즘엔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새벽이나 밤늦게 사람들 안 다닐 때 병원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운동장이나 아니면 벤츠나 그런 데서 흡연을 잠깐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로 못 참겠다 그러면 흡연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흡연 장소는. 흡연 장소에서 하셔야지 환자분들이 특히 환자복 입고 뭐 벤츠나 운동장 가서 흡연하시면 그거는 퇴원 조치도 가능한 그런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입원 기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마무리로 당뇨, 혈압, 기타 혈관병증, 버거시라든가 뭐 혈관병증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특히 궤양, 절단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상처가 최소한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절대 금연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환자분을 위해서. 왜? 상처가 안 아물고 자칫하면 추가적인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수술 전후, 치료 전후, 입원 기간 중에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금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금연이 제일 중요해요. 소독 받는 것보다 금연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